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역 시절 정교한 테크닉으로 복싱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 IBF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 서성인 선수의 1차 방어전을 준비했습니다. 1983년에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 본부를 두고 중남미 위주로 운영되던 WBC와 WBA에 미국 세력이 반기를 들면서 IBF가 창설됐죠. 이때 복싱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IBF에 가맹하면서 초대 챔피언 결정전의 시드를 여러 체급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성인 선수가 전 세계에서 최초의 IBF 세계 타이틀 매치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1983년 12월 4일 서울 문화체육관에서 필리핀의 세계 랭커 보비 베르나를 맞아 주니어 패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데요. 이 경기에서 9라운드가 종료되고 서성인 선수의 눈부상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어요. 서성인 선수 측에서는 부상 판정으로 채점을 원했는데 IBF 회장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르나의 TKO 승을 결정했고 주심이 본부석의 지시에 따라서 베르나의 손을 들어주려 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판정 발표 유보 사태라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며칠 후에 베르나의 9라운드 종료 TKO 승으로 발표가 됩니다. 염동균 선수와 리아스코의 경우처럼 판정 번복은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경기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막 출범한 IBF가 우리나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IBF가 출발을 했고, 일주일 후에는 전주도 선수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첫 IBF 챔피언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벌어진 리턴 매치에서 서성인 선수가 베르나에게 10라운드 KO승을 거두고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약체가 아닌 WBC 세계 랭커였던 보비 베르나를 상대로 타이틀을 따냈는데 이번에는 WBA 세계 타이틀에 두 차례나 도전했던 니카라과의 강호 클레오 가르시아를 맞아서 첫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두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선수의 1차전 경기입니다. 보비 베르나는 6개월 전에 미국에서 윌프레도 고메스가 반납한 그 타이틀을 놓고 그 강타자였죠. 하이메 가르사와 챔피언 결정전을 벌여서 가르사를 한 차례 다운시켰지만 역전 KO패를 했던 그 강호입니다. 오. 자, 1라운드에 선제 다운을 빼앗기면서 조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3라운드부터는 눈부상을 안게 된 서성인 선수인데, 이후의 라운드에서는 잘 싸웠습니다. 지금은 9라운드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9라운드가 끝난 후에 서성인 선수가 커미션 닥터의 그 진단을 받고, 아, 더 이상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는 그런 거 결정이 됐죠. 한번 계산해야 될것 같은데 주심이 다시 한번 그 본부석으로 왔어요. 네, 또 했어요. 주심도 그렇고 행정부도 첫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여기서 베르나의 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자, 이제 그 본부석의 눈치를 다시 봅니다. 여기서 주심이 확실히 결정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결국 로버트 리 회장과 이제 그 IBF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차전이 4월 15일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1차전과는 달리 아주 유리하게 경기를 잘 끌어온 서성인 선수예요.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성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이 2차전에서 베르나가 2천만 원,
그리고 서성인 선수가 700만 원의 대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복부를 노렸던 건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점자로 들어가는 건 별거 필리핀 코나 쪽에서는 뭔가 10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베르나가 이제 경기를 포기할 의사를 보였고 주심이 카운트를 하면서 서성인 선수가 10라운드 KO승을 거두게 되죠. 카운트아웃이 되는군요. 카운트아웃이 됐군요. 네. 카운트를 했군요. 가서 역시 주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기권패가 되는 거죠. 사실상은 리턴 매치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는 서성인 선수예요. 네. 아주 강적을 상대로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WBA 벤텀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파란색 트렁크를 입은 선수가 챔피언 호르헤 루한이고요. 14라운드에 클레오 가르시아에게 다운을 빼앗고 있어요. 홍수환 선수의 WBA 벤텀급 타이틀을 가져간 멕시코의 KO 왕이었죠. 29전 29승 전 KO승의 알폰소 사모라가 카를로스 사라테와의 라이벌전에서 4회 KO로 패하고 막바로 가진 방어전에서 파나마의 호르헤 루한에게 타이틀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루한이 지금 3차 방어전을 니카라과의 클레오 가르시아를 맞아서 벌이고 있어요. 1979년 4월 8일에 벌어졌던 경기입니다. 경기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고 있고 가르시아도 잘 싸웠지만 포인트로는 많이 뒤져 있는 상태입니다. 14라운드에 두 번이나 다운을 허용하고 많이 지친 상태에서 버텨봤지만 결국은 저렇게 주저앉아서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15라운드 2분 29초에 KO패를 하면서 이렇게 첫 세계 타이틀 도전에 실패하는 가르시아예요. 이후에 클레오 가르시아 선수는 83년 8월에 WBA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레오 크루즈에게 도전하고 15라운드 판정패로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세계 도전이고요. 서성인 선수는 1959년생 25살의 지금 나이고요. 1978년 10월에 정문평 선수에게 4회 판정패를 하면서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후 3승을 거뒀는데 정문평 선수와 신인왕전에서 다시 만나서 또 판정패를 하죠. 그러면서 5전 동안 그 2패를 안고 프로를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79년 7월에 정문평 선수를 다시 만나서 이번엔 6라운드 경기를 갖게 되는데 깨끗하게 판정승으로 설욕을 하면서 그 2패의 아픔을 일찍 씻어냈어요. 그리고 서성인 선수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경기는 80년 1월에 김용현 선수가 90겐 요코에게 도전할 때 그때 같이 원정을 가죠. 당시에 그 1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프로에 데뷔했던 일본 아마추어 국가대표 고구치 사토시를 맞아서 일방적인 판정승을 서성인 선수가 적지에서 거둡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그 관계자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김용현 선수는 물론 그 경기에서 잘 싸우고 판정패했지만 서성인 선수는 그때부터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1년 8월에 그 후일 IBF 패더급 챔피언에 오르는 정기영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한국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한교석 선수에게 8라운드 부상 판정승을 거두고 1차 방어에 성공할 때까지는 14승 2패 그리고 3KO승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2년 2월에 콩키아 선수와의 국제전을 시작으로 6연속 KO승을 거두면서 이제 상대를 KO시키는 타이밍에도 확실히 그 적응이 된 서성인 선수예요.
보비 베르나가 필리핀의 그 실력자였는데 어쨌든 1승 1패를 하면서 세계 챔피언에 올랐고 만만치 않은 도전자를 맞아서 지금 1차 방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클레오 가르시아는 기본기가 아주 잘 잡혀 있죠. 위력적인 그 훅을 휘두르면서 서성인 선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윌프레도 고메스와도 싸워봤고 또 이 경기가 있기 3개월 전에는 루페 핀토로와도 경기를 가졌던 클레오 가르시아예요. 물론 고메스에게는 3회 KO패 그리고 핀토로에게는 1라운드 KO패를 했죠. 지금 김유창 선생께서 1라운드가 끝나고 양 선수의 전적을 이제 소개를 해줬죠. 당시만 해도 중남미의 전적이 잘 집계가 되지 않아서 현재 복슬에게는 많은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에 발표했던 저 전적이 맞는 것으로 그 세계 기구에서도 전부 그 전적을 토대로 랭킹에 넣고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시켰죠. 복스렉 기준으로는 10승 9패 1무승부인데 정말 많은 그 기록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서성인 선수는 폼이 참 예쁩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깨끗한 그런 테크닉으로 상대를 공략을 하는데 아마추어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참 세련된 복싱을 구사하는 서성인 챔피언이에요. 클레오 가르시아가 위력적인 훅을 던져보지만 서성인 선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가장 고전하는 것이 잽인데 자 지금 라이트 좋았죠. 서성인 선수는 일단 잽 구사가 좋아요. 상대 잽은 잘 허용하지 않으면서 잽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갈 줄 아는 선수입니다. 자, 잽 싸움에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오는 가르시아에게 지금 숏훅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시아도 무시무시한 그런 훅을 휘두르는데요. 저 펀치를 허용한다면 아찔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초반 두 개 라운드를 아주 잘 끌고 가고 있는 서성인 챔피언입니다. 이 클레오 가르시아는 알렉시스 아르게이오와 같은 니카라과 국적이고 자국에서는 거의 경기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치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34승 중에 25KO승 대단한 베테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저런 그 가르시아의 화력을 의식해서 서성인 선수가 계속 거리를 떼어주면서 본인 거리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개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국내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공개 스파링 때는 본인의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설렁설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르시아는 공개 스파링 때 상대를 KO시켰다고 하죠. 1957년생이고 만 27살 지금이야 한창 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좀 노장으로 분류되던 때였습니다. 서성인 선수의 눈이 좋아요. 가르시아의 공격을 잘 무위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버팅이 나면서 가르시아의 눈 쪽에 그 상처가 생겼고 주심이 본부석 쪽에 바로 버팅이라는 그 사인을 해줍니다. 관중들은 혹시라도 경기가 여기서 끊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르시아가 워낙 크게 크게 치기 때문에 서성인 선수의 숏펀치가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오, 자, 앞면에 좋은 라이트를 히트시켰고요. 자, 필사적으로 반격하는 가르시아에게 좋은 유효타를 많이 터뜨리고 있는 서성인 챔피언입니다. 3라운드에서도 서성인 선수가 유효한 그런 공격을 많이 터뜨렸고요. 클레오 가르시아는 적지임을 감안해서 지금 초반에 승부를 좀 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디펜스가 좋고 눈이 좋은 서성인 선수를 잘 공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르시아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돌진을 해오고 있고 서성인 선수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버팅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몸싸움에서도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서성인 선수입니다. 가르시아의 펀치가 외곽으로 많이 빠지는 데 반해서 서성현 선수의 펀치는 인사이드에서 잘 터지고 있습니다.
아, 레프트 좋아요. 자,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서성인 챔피언입니다. 뒤로 밀리고 있는 클레오 가르시아 도전자고요. 레프트 좋아요. 자, 깨끗한 펀치를 계속 맞춰내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레프트 더블 잘 먹혔고요. 자, 4라운드에서 여러 차례 데미지를 입힌 후에 경기 끝났습니다. 라이트가 피니시 블로우가 되면서 그대로 4라운드에 KO승을 거두는 서성인 선수예요. 저렇게 경기에 승리하고 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였죠. 오랜만에 저 모습을 다시 봅니다. 동아체육관 조희동 사범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세계 랭커를 역임했고 세계 타이틀에 두 번이나 도전했던 그 중남미의 강타자였죠. 클레오 가르시아를 깨끗하게 KO시키면서 첫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방어전은 전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레오 크루즈와 미국에서 갖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랭킹 1위에 올라있는 김지원 선수의 도전을 뿌리칠 수가 없는 상태에서 IBF가 그 지명전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85년 1월에 그 두 선수의 라이벌전을 겸한 세계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경기도 추후에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인 선수는 은퇴 후에 조경 사업으로 성공을 했죠. 그 후에 이제 그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고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또 행정에 일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선수와 더불어서 미남복서로도 그 복싱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서성인 선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